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한 주간 또 주님 품 가운데서 또 주님의 십자가 영광 가운데서 저희들을 이끄시다가 오늘 이렇게 주의 말씀을 중심으로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몸만 나오게 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까지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옵소서. 혀로만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 우리 혼으로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 또한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영으로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것이온데 우리 주님께서 정말 오늘도 주님의 것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하느님께서 주님 기쁨 가운데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형제자매들 각자의 처소 가운데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축복하여 주시고 또 마음의 소원을 주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물질적으로 또는 주님 육신에 드는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또한 주님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아시오니 저희들 각자 각자의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것을 우리 주님 알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주님 채워주시고 또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시고 주님 오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진정으로 준비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나갈 때에는 들어올 때보다도 더 기쁜 마음으로 또한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 그런 뜨거움으로 저희들이 떠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간절하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저희들이 주의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또한 주의 말씀으로 더욱더 성장하게 하시고 또한 성숙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제 입술과 아버지의 제 마음도 제 전 존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 필요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1절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하였으되 선택에 따른 하나님의 목적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부르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때에 그분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하셨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야곱은 내가 사랑하되 에서는 미워하였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영적인 두 개의 영적인 두 개의 힘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야곱과 에서에 대한 얘기고 우리가 익히 아는 내용이지만 성경의 전반적인 부분으로 또한 우리 메시지의 전체적인 부분에서 두 가지 흐름을 계속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곧 야곱과 에서에 대한 얘기. 두 무리가 있는데 한 무리는 영적인 무리 또 한 무리는 육적인 무리다. 지금 또 그렇게 예를 들고 있습니다. 영적인 무리와 육적인 무리. 그래서 이 두 이삭을 통해서 나오는 둘,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나오는 이 그 아까 거기 그녀에게 이르시되 했을 때 이 그녀가 리브가입니다.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나오는 이 두 아들 야곱과 에서. 예, 이건 두 영적인 힘을 얘기하고 있는데
구약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와서 창세기 지금 뭐 25장에서 있는 내용들인데 그게 쭉 내려와 가지고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야곱과 에서는 리브가의 태안에 있을 때부터 서로 싸웠어요. 그리고 나올 때에도 잉태돼서 태어날 때에도 야곱이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예, 그게 바로 야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왔다. 그건 무슨 뜻이냐 하면은 곧 이 야곱은 처음부터 싸움이 있었고 지금까지도 야곱과 야곱과 이 에서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싸워오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같이 연합시키지 않고 분리시킨다 하는 걸 우리가 계속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럼 오늘 로마서 9장에서 있는 이 얘기처럼 야곱과 에서를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이 무슨 행위를 하기도 전에 태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는 사랑하고 하나는 미워했다.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놨습니다. 예. 그 왜 그럼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과 에서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리시켜 놓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태중에서 싸우게 했고 놓고 또한 이런 자들을 복중에서 또한 쌍둥이로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들의 지금 아버지인 지금 이삭은 정말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러잖아요. 25년 동안이나 기다리고 기다려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선별하시고 아브라함의 또한 피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고 또한 사라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한 그 가정에서 태어난 이삭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또한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한 거룩하고 선별된 가정이에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정말 약속된 그 가정에서 이 야곱과 에서 이 두 무리가 즉 두 아들이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 일반적으로 보면은 아이러니컬하고 또한 잘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은 이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선별하시고 거룩한 그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에서를 나오게 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즉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예요. 근데 그런 자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택하시고 약속한 가정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것도 싸우면서.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하나님의 프로그램이고 이것은 태초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셨고 그러잖아요. 맨 처음에도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즉 사망의 나무 이 두 나무를 같이 뒀습니다. 동일하게. 그래서 그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게 해놓았는데 오늘날도 동일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신다. 그러면 이건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왜 그랬을까 했을 때에 하나님의 불완전한 계획이 아닌가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변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완전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다 해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대조의 법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거기 7장 보면은 우리가 내가 선을 행하고자 원할 때에 곧 악도 함께 있다. 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을 주시고 또한 죄인을 주시고 그러잖아요. 예, 항상 그리스도인이 있을 때는 죄인이 있습니다. 또한 죄인이 있을 때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대조의 법칙으로 두 무리를 항상 만들어 놨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이들이
복중에서부터 싸우고 나올 때도 싸우고 있고 나온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싸움으로 계속 이어갑니다. 즉 이 두 무리는 어쨌든 두 무리는 대립된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즉 오늘 로마서 이게 왜 그렇게 되었느냐? 이것은 답이 로마서 9장 11절에 있어요. 그 답은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따른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목적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쭉 이제 이 구절을 통해서 쭉 보면은 아 이게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목적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하나님의 교회 안에 움직이고 있는 그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택감받은 정말 예, 정말 이 시대에 선택받은 예, 하나님의 교회라면 예, 그 교회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 절대적으로 떨어질 수 없는 상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이 개인적으로 나아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예, 거룩한 가정이라 할지라도 그 가정에서는 반드시 야곱과 에셉이 생길 수 있고 아무리 거룩한 모임이라 할지라도 거기에서는 반드시 야곱의 무리가 있고 에셉의 무리가 있다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뭐 거룩한 무리, 거룩한 가정에서 거룩한 가정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만 있어야 된다. 그게 아니다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또한 예. 부모들이 신실하지 못한 가운데 있더라도 그 가운데에서 또한 거룩한 하나님의 택함받은 선택받은 선지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브레뉴인제인도 그런 가정이었고 또한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더라도 부모에 대해서는 배경이 전혀 없어요. 그 선지자들 대부분이. 그러나 출신지도 전혀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미리 아심과 하나님의 미리 선택의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잖아요. 이 아브라함의 무리를 통해서 쭉 내려오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옵니다. 그러잖아요. 예. 이 세상을 구원하실 그 줄기인데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 에스를 그 가운데 두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이 두 지금 야곱과 에스를 에스의 성품을 보면은 지금 한쪽은 즉 야곱은 영적인 자를 대변하고 있고 난 에스는 육적인 자를 대변한다 해놨습니다. 이 육적인 자와 영적인 자가 둘 다 종교적이에요. 문제는 종교적이다고 하는 겁니다. 둘 다 그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예. 하나님의 택한 자와 하나님의 택함받지 못한 자가 똑같이 종교적이다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적인 것으로는 택함받았느냐 택함받지 않았느냐는 건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이 아시겠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무리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들을 끝까지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자연적인 이 무리는 즉 육적 이 무리는 에서의 그 무리를 얘기합니다. 이 무리는 절대로 이 세상적인 자연적인 것을 이겨나갈 수가 없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세상적인 것은 그러니까 자연적인 자들 육적인 자들은 이 세상의 육적인 것을 이겨나갈 수 없다 이렇게 해놨어요. 영적인 자들만이 이겨나갈 수 있는 자들이다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자연적인 자와 영적인 자, 영적인 그리스도인과 육적인 그리스도인, 영적인 믿는 자와 육적인 믿는 자를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냐면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느냐, 이겨나갈 수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걸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에서는 예, 에서는 구약에 보면은 팥죽 한 그릇을 그쵸? 팥죽 한 그릇으로 자기의 장자권을 팔고 팔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창세기 25장 마지막에 보면은 자기의 장자권을 업신여겼더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예, 무엇으로 인해서? 팥죽 한 그릇보다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에서에게 장자권이 먼저 들어왔는데 그 장자권을 빵과 팥죽으로 바꿨어요, 여러분. 왜냐면,
에서는 장자권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귀중하게 생각하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야곱의 목적은 뭐냐면은 야곱의 인생의 목적은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뭐냐면은 바로 장자권입니다. 그리고 이 장자권 안에 있는 축복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장자권과 함께 아버지의 축복이 따라다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오는 그 축복 그게 뭐냐면 장자권이 있어야 축복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야곱의 유일한 목적은 장자권에 있었습니다. 근데 에서는 그 장자권을 업신여기고 예, 멸시하고 예, 그 장자권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주여 하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다 하는 것 물론이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 넘어 뭔가 더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거기에서 예,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많지 않아요.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처럼 물론 그게 필요하지만 거기에서 예, 육적인 믿는 자와 영적인 믿는 자를 구별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육적인 믿는 자와 영적인 믿는 자는 어디서 구별이 되냐면은 장자권에서 구별이 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장자권을 예, 부끄러워한 자다 예수는 예. 그러나 영적인 믿는 자들은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어떠한 비웃음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조롱이 있다 할지라도 누가 어떻게 우습게 여긴다 할지라도 그는 절대로 그것을 놓치지 않는 자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을 때 기도하고 뭐 하나님 앞에 많은 걸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물론이에요. 그것은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시대의 약속을 약속으로 말미암아 예, 비웃음이 오고 또한 조롱이 오고 또한 시험이 오고 또한 어려움이 닥칠 때 예, 그걸 이겨나가지 못하는 자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떠나는 자다 결국은 그것을 보소. 그래서 육적인 믿는 자와 영적인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구분시킨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왜 그럼 야곱은 그 장자권을 예, 계속해서 그의 목적으로 삼았나 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야말로 예, 훌륭해서 그게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 야곱의 선택권, 즉 하나님의 선택권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태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예,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심을 통해서 야곱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장자권을 따라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야곱이 장자권을 통해서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속이고 또 속이고 에서의 그 고백을 통해서 보면은 야곱은 나를 몇 번 속였지 않습니까? 두 번이나 속였다 이렇게 놨습니다. 예, 장자권을 예, 가지고 갈 때 이놈이 나를 속였고 그리고 뭐예요? 아버지 축복권을 또 가져갔을 때 또한 나를 속였다 이렇게 놨습니다. 그렇게 야곱이라고 하는 제이콥이라고 하는 거 예, 이 그 이름이 그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예요. 예, 끊임없이 자연적으로 보면은 속여서 예, 그렇게 나아가지만 그러나 야곱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야곱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느냐? 아닙니다. 중간에 그가 장자권을 받고 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취하고 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고 나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귀한 계시를 받고 나서는 그는 달라졌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는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뭘로? 이스라엘로. 엘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과 계류어서 이기는 자. 이렇게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자가. 그럼 결국은 뭐냐? 그러고 나서는 예, 계속 속이느냐? 안 속였어요, 여러분. 예, 그러고 나서는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나서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장자권을 받고 나서는 이 야곱은 이스라엘로 바뀌었다. 예. 그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예,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장자권을 받기까지는 이 야곱이 이 모든 어떤 상황을 동원해서도 이 야곱은 장자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고는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변화시켰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말씀을 창세기 쭉 읽어보면 26장쯤 넘어가 보면은 야곱이 예, 바뀝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이 야곱은 하나님께서 예,
그 장자권을 줄 때까지 이 야곱은 여러 상황 가운데서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야곱은 장자권을 위해서 끝까지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영적인 자, 즉 영적으로 믿는 자라면은 끊임없이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끝까지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장자권을 얻고 나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장자권을 얻고 나서는 그 다음에 바로 하나님께서 예, 이 육적인 믿는 자와 영적인 믿는 자를 바로 분리시킵니다. 야곱이 에서와 뭐예요? 바로 분리됐습니다. 그러잖아요. 왜? 장자권을 받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바로 분리시켜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심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예, 하나님이 미리 아심으로 예, 하나님께서 예,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자권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해 놓으셨다. 미리 택해 놓으셨다. 이렇게 됐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상황도 그 이전의 상황을 본 동일하다. 그 이전에서 지금 내려오는 상황이에요. 가인과 아벨에서도 아벨도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통해서 더 나은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다.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예, 영적 계시로 말미암아 즉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육적인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너도 이렇게 하면은 복을 받을 것이다 들었어요. 듣기는 듣지만 이해를 할 수 없는 존재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아무리 들어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받아들일 수 있는 자기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계시를 안 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는 교회 가는 걸로 만족합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바쳤나요? 아, 가인이 바쳤습니다. 하나님께 쌓았어요. 그럼 희생제물을 드렸습니까?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희생제물을 드리는 거 좋은 거예요. 그러나 더 나은 희생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바로 믿음, 바로 그 계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이 가인은 열심히 땅에 소산을 바쳤다 해놨는데 정말 땅에서 많은 자들을 도와주고 예, 많은 그런 예, 땅에 훌륭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예, 에서가 아버지를 아무리 잘 돌본다 할지라도 도덕적으로 아무리 예, 좋은 그런 예,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자기 기준으로 생각한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아시겠는지요?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면 그거는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고 내가 원치 않는 것은 버리는 거예요. 그게 에서고 가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맞으면은 받아들이고 아니면은 못 받아들여요. 그거는 아니에요. 무슨지 아시겠는지요? 영적인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로 말미암아 자기가 싫어도 하나님의 계시면은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자예요. 맞습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든 길이라 그래도 하나님께 주시는 계시라면은 반드시 받아들이게 되어 있다고 하는. 그래서 자기가 볼 수 있는 것보다도 더 먼 것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 길은 자연적으로는 내가 갈 수 없는 길이라도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자가 바로 깨달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자. 그래서 가인과 이 지금 뭐야 이 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도 다시 태어난 자는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은 예,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다 해놨는데 볼 수 없다는 것은 뭐예요?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 즉 영적인 세계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눈을 감은 거예요. 자연적인 세계에서는 눈을 뜬 자예요. 그래서 자연적인 믿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들은 자연적으로 보여야 되고 자연적으로 얻어야 되고 만져야 되고 들어야 되고 자연적인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야곱은 또한 아벨은 예, 하나님이 주신 계시로 말미암아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자연적으로 넘어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나아간 거예요. 무슨 아시겠는지요? 육신이 부인한다 할지라도 예, 아무리 자연적인 상황 가운데서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예,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모인 가운데 몇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예,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가는 자들이에요. 자기 기준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자기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야만이 영적으로 그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자입니다. 그리고 복을 받는 자고. 야곱은 예, 이 장작골 얻기 전까지는 예,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예, 장작골 얻기 위해서 나아갔습니다. 그건 자기가 어쩔 수 없는 상황. 우리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기 전에는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기 위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그것은 이스마엘과 이삭과 같다 이렇게 해놨고요. 또 나중에 갈라디아서 말씀 나오죠. 하나는 예, 종의 예, 여인, 그렇죠. 예, 하갈. 또 하나는 자유로운 여자, 사라를 통해서 나온 거다. 육과 영. 예. 그 두 집단이 쭉 내려와서 나중에는 이스라엘 민족과 모압 집단으로 내려갑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모압 지금 예, 그런 민족들은 하나님의 자녀 즉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는 바로 그들의 즉 하나님의 예정된 계획을 전혀 볼 수 없는 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혀 볼 수 없는 물.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적인 그런 엄청난 축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모압의 무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두려워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자연적으로 엄청난 지금 무리로 커지는 걸 보았지만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해 주시고 기적이 있었고 표적이 있었고 그러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무리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광신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결국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 이적과 기적과 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즉 영적인 무리로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또 하나님께 주신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근데 그 지금 모압 무리들은 그러한 것을 즉 하나님의 축복을 그들은 볼 수가 없었고 이해할 수 없었고 영적인 그런 세계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자연적인 상황 가운데서 에서와 마찬가지다. 에서도 야곱보다는 자연적으로 보면 더 나은 자다. 그러잖아요. 예, 더 나은 자였습니다. 열심히 사양해가지고 열심히 예, 먹을 것을 사슴고기부터 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예, 아 그러니까 예, 이삭은 야곱을 사랑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적으로는 그럼 자기가 이삭이 야곱을 사랑했다 에서를 사랑했다 되어 있습니다. 예, thank you. 감사합니다. 이삭이 에서를 사랑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연적인 상황에서.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에서가 받은 자입니다. 예,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축복은 못 받았어요. 예, 아버지로부터 주는 그 엄청난 축복을 받지 못하던 자였습니다. 모압에서 발람도 마찬가지죠. 일곱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였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자였고 그러나 뭐예요? 예, 그러나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뭐예요? 복을 주는 자였습니다. 맞습니까? 야곱은 아버지의 복을 받은 자예요. 에서가 아무리 저주를 하고 죽이려고 하고 예, 그야말로 에서가 아무리 야곱을 예, 그야말로 엄청난 핍박을 가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압이 아무리 발람이 뒤에 가서 발락이 모압에게 지난주 우리가 그 얘기 들었잖아요. 발락이 아무리 발람을 통해서 저주하려고 그렇게 시키고 시켰지만 정치적인 세력이 아무리 엄청난 압력을 가한다 할지라도 예, 정치적으로 엄청난 고관이 압력을 가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수 없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수 없다 이렇게 놨잖아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영적인 자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진 자들입니다. 정치권이 아무리 저주하려 그래도 저주할 수 없었어. 아무리 많은 연합적인 세력들이 저주를 하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뭐예요? 그들을 저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신자들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예, 그 안에서 또한 그 생명 안에서 계속해서 걸어가는 자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 것으로 하나님의 의에 정말 예, 굶주리고 예, 목마른 자들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하셨습니다. 야곱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채워주셨습니다. 동일하게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영적인 것으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모압 백성들이 모압이 아무리 발락을 통해서 아무리 저주를 하려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았다. 예. 그 아무리 엄청난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은 자기의 영적인 무리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보살피시고 하나님께서 영적인 축복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 이스라엘의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 그들도 아합이라고 하는 왕의 엄청난 정치적인 세력을 가지고 있는 파워 그룹입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예. 엄청난 파워 그룹입니다. 미가엘에게 엄청난 정치적인 그런 세력을 통해서 다 선지자들이잖아요. 이들은 하나님 안 믿는 자들이 아니라고 믿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육적 믿는 자들은 영적 믿는 자들을 반드시 핍박하게 돼 있다는 걸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00인의 이 선지자들이 엄청난 그런 세력으로 주께서 가라사대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도 미가엘에게 엄청난 그런 핍박을 가하지만 미가야는 그들과 구별되었습니다. 미가야가 그들과 다른 게 뭡니까? 한 가지 다른 것은 그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사백의 선지자들은 아 그래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건데 우리가 그냥 올라가야지. 그러나 이 미가야는 반드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여호사밧이 신실한 믿는 자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하나님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 반드시 이해를 하고 깨닫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벨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또한 여호사밧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의 그런 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원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한 열심히 달려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 모든 것은 긍휼을 베푸시는 바로 하나님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에서의 그런 상황들을 보면은 또한 그런 아합과 미가야의 그런 이스라엘과 또는 유대 왕에 드는 상황을 보면은 또한 뭐예요? 가인과 아벨의 상황을 보면은 그것은 인간이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선택이 서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이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 안에 두 부류를 주셨지만 그 두 부류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시대마다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리바이벌입니다.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반드시 쌍둥이들을 만들어낸다 해놨습니다. 하나는 초자연적인 물이고 또 하나는 자연적인 물이다 해놨습니다. 초자연적인 물이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것을 바라고 있지만 이 자연적인 물이는 육신을 통해서 자연적인 것을 나아간다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에 보면 이 두 무리가 끊임없이 나아가게 되어있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그래서 각 시대마다 오순절 시대도 마찬가지고 지금 루트 시대와 웨슬리 시대와 지금 마지막 지금 이 시대까지 나와왔는데 항상 두 무리들이 즉 신실한 하나님 말씀을 가진 무리와 그 외 왜곡을 가지고 있는 무리가 항상 계속 함께 나아가고 있었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까지 머리 부분까지 지금은 거의 지금 뭐 머리 단계까지 지금 와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두 무리를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은 분리시키는데.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이 야곱의 무리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의 무리. 이 무리들은 하나님께서 왜 다르냐 하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바로 그 갈급함, 배고픈 걸 넣어놓으셨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배고픈 걸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대한 배고픔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분리시키는 거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더 많이 가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분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이렇게 하나님은 쌍둥이들을 만들어내놨습니다. 각각. 자 그러면은
왜 시대마다 하나님은 쌍둥이를 만들어내놨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에 있다. 이렇게 해서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선택이 안에 그 안을 들였다 보면은 하나님의 속성이 있다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어인이 있고 죄인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속성 안에 하나님은 반드시 뭐예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야 되니까 구세주가 돼야 되니까. 그러면 구세주가 되려면은 반드시 죄인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지 않냐면은 죄인이 없으면은 하나님은 구세주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 누군가는 의인이 돼야 되고 누군가는 뭐예요? 예. 죄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또한 왜 그럼 우리 인간이 아픈가? 왜 이렇게 우리 인간의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의사가 아니고 약이 아니고 많은 걸 도와주죠. 의사나 약은. 그러나 병원은.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아픈 자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 안에서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것이 영적인 자들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자들은 하나님의 속성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영적 계시의 눈을 열려주셔서 하나님의 속성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깨닫기를 원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식적으로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고 또한 하나님의 성경책으로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400명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성경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영적 계시는 그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력은 어디로부터 오냐면 우리 지식으로부터 오지 않고 정치로부터 오지 않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오늘날 그러면 여기에 지금 육적 그리스도인과 영적 그리스도인이 왜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 그리스도인이 자연적으로 부족하다 할지라도 야곱은 에서와 비교하면 엄청 부족한 자예요. 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자기는 변화시키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 인간은 변화를 시키지 없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놈을 변화시키셔서 변화의 하나님이시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안에는 변화시키는 것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변화시키셔서 그 다음에 뭐예요? 분리시키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변화시키는 하나님이시고 분리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육적 그리스도인과 영적 그리스도인을 처음에는 함께 뱃속에 함께 잉태시켰고 함께 싸우게 하셨고 함께 나오게 하셨지만 그러나 이 영적 그리스도인이 야곱이 하나님의 즉 장자권을 받고 나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분리시켰다고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육적으로 보면 약하다 할지라도 육적으로 보면 정말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자를 변화시켜줘서 하나님의 축복을 주려고 같이 있을 때는 축복을 절대 주지 못한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축복 안 줬어요, 여러분. 예, 자기 위치에 안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에게도 축복 안 줬어요. 야곱이 분리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정도 줬고 부인도 줬고 그 다음에 엄청난 것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줬습니다. 그건 자연적인 축복이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는 영적인 축복을 대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과 롯도 둘이 같이 있을 때는 하나님 축복 안 주셨다. 분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영적인 축복을 안겨줬다 해놨습니다. 롯은 육적 그리스도인이다. 큰 것을 바라고 있고 반짝반짝한 것. 펜슬 이렇게 해놨습니다. T-I-N-S-E-N 반짝반짝한 걸 원하고 있고 원숭이처럼. 그리고 밝은 걸 원하고 있고 세상적이게 더 큰 거, 더 많은 거, 더 나은 거. 그게 S의 영이다. S의 영과 롯이 연결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의 영이 정말 로스의 영이 이 땅에 지금도 육적 그리스도인으로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았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람과 롯을 분리시키는 작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영적인 복을 주기 위하여. 그래서 자연적인 교회와 영적인 교회는 절대 하나님 같이 있을 때는 축복을 하지 아니한다. 분리됐을 때만이 하나님 축복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분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 축복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뭐예요? 예, 기적과 이적과 그 다음 병고침과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분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만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 자연적인 아브라함의 씨인 진실한 그리스도인인 바로 이 참된 영적 그리스도인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믿음 안에서 우리가 같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쭉 자라가지고 나중에 어디까지 오냐면은 이 땅에 하나님께 육신을 올 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에 그때에 유다 이스카리옷을 통해서 전달됐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유다 이스카리옷은 예수와 유다는 예, 또한 뭐예요? 예, 예전에 있던 구약에 있던 그런 것과는 또 대변되는 거다 해놨습니다. 더 영적으로 악하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더 영적으로 악하다. 더. 왜냐하면은 같은 교회 안에, 같은 무리 안에, 그 안에서 옆에서 똑같이 예, 나눈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육적 그리스도인과 영적 그리스도인이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같이 축복을 못 나누게 해놨는데 이 지금 이 뭐예요? 유다까지고 와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 유다는 예, 같이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맞습니까? 너무나 비슷해가지고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네. 그 이자는 누구냐? 유다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 시대의 메시지고 그 시대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맞습니까? 당분간 그 시대의 말씀과 그 시대의 메시지를 가지고 가다가 조금 있으면은 너무 힘들어서 아 손을 떼는 자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에스와 무리와는 다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에스와 무리와는 다른 자다. 예. 이들은 이 유다의 이 그룹은 하나님의 축복의 그 손 안에까지 지금 예. 손을 미쳤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히브리스 6장에 얘기하는 바로 그런 무리들이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예, 하나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님께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본 자들이다. 그런데 떨어져 나가면은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함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새로이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그분을 모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에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으로 넘어가 보면은 바로 이들은 예, 이들은 진리의 지식을 받고 그 다음에는 예,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10장 보면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그들은 예, 그것을 예, 믿지 아니한다 되어 있습니다. 예. 죄를 짓는 것은 불신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끄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들이 주님 앞에 나오지만 그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가지만 예, 더 나아가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뭐냐면 완전한 데까지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더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중간에 예. 이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이 자들은 구약에 보면은 아까 저기 뭐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에서는 뭐예요? 장자권을 뭐라고 했습니까? 멸시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들은 지금 어떤 자들이냐면은 이 자들은 29절 말씀 보면은 아 28절 보면은 모세 율법을 멸시한 자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에서는 장자권을 멸시한 자였고 지금 이 히브리서 10장에 넘어오면은 모세의 법을 멸시한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 네. 구약의 에스의 법을, 구약의 즉 모세의 법을 멸시한 자들도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얻지 못하고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도 멸시하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여기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의 영계 무례히 행한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극심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에스가 받았던 것보다도 예? 에스가 받았던 것보다도 그 전에 그러잖아요. 예? 에스가 받았던 것보다도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운데서 모세의 법을 예? 멸시한 자 예? 멸시한 자 그러면 이 시대에 지금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를 거룩하게 한 그 피를 예? 멸시한 자를 받을 형벌은 더 얼마나 크겠느냐 그러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적인 것을 멸시하면은 여러분 엄청난 형벌이 따른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육적 그리스도인은 에스가 예, 그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았어요. 아버지의 축복을. 왜? 장자권을 멸시했기 때문에. 또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모세의 법을 멸시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 주신 그 시대의 법을 멸시한 자는 그들에게는 사망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영을 멸시한 자들은 성령의 음성을 멸시한 자들은 장자권을 장자권이 이 시대에 뭡니까? 성령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멸시한 자는 더 이상 재물이 없고 희생 재물이 없고 하나님의 경로와 심판을 두렵게 기다리는 것만 남아있다. 27절 보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그러나 더 영적인 무리 가운데서는 더 하나님께서 나아오라고 하는 지금 말씀입니다. 더 자연적인 데서 머무르지 말고 더 나아오라. 예. 예를 들어놨습니다. 사역자들도 하나님 말씀을 그 시대의 말씀을 받아서 그래서 회개하고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다가 예, 자기의 사역이 망가질까봐 또한 교회가 자기를 쫓아낼까봐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을 받았습니다. 이게 지금 이 말씀이잖아요. 히브리서 10장 말씀에 우리가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뒤에 예, 성령의 약속을 받은 뒤에 먼저 하나님의 뭐예요? 예, 장자권이 왔어요. 그러잖아요. 예, 장자권을 먼저 가지고 누가 먼저 가지고 있어요? 에서가 먼저 가지고 있었어요. 맞습니까? 주어졌다고요. 이 육적인 자들이 할 말이 없어요. 변명할 수가 없는 거. 왜? 먼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예. 발람을 통해서 그들 선지자를 모시고 있었고 그러잖아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압 집단들, 교회, 광야에 있는 자들은 교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러잖아요. 교회만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근데 하나님 축복을 줬어요. 받았어요. 무시하고 멸시하고 귀하게 여기지 못함으로 빼앗기는 거예요. 눈이 멀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 그럼 우리가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들은 눈이 멀은 겁니다, 여러분. 그잖아.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제 서신에 넘어와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히브리서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사도 바울이 주신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그 장자권은 예, 멸시의 대상이 아니고 부끄러움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그것은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지금 그 시대에 하나님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한 자였습니다. 맞습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장자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네. 에서는 부끄러워했지 않습니까? 자기가 받았는데도 부끄러워했어요. 네. 가지고 있는데 부끄러워하는 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축복을 줬는데 부끄러워하는 자였어요. 그 가운데 지금도 하나님께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심을 우리가 가졌는데 부끄러워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렇게 하면은 더 나은 희생제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나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네.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리기 위한 것은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네. 네. 자랑스러워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귀하게 여겨야 되고 자랑스럽게 여겨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은 어느 가운데서도 우리의 목적은 바로 이 뭐예요? 장자권입니다, 여러분. 장자권을 떠나서는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혼에게 장자권을 안 주고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미리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받았어요. 예.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장자권을 야곱은 계속해서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유다 그 시대 하나님 주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은삼십에 어떻게 했습니까? 팔았습니다. 에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어요. 왜? 가치가 없는 거니까 자기에게는. 귀하지 아니하니까. 지금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시대 하나님이 주신 장자권 메시지 책자들도 있고 엄청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안 듣고 우리가 제대로 이걸 활용하지 못하면은 무시하면은 예.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일이 안 되는지요. 우리는 귀하게 여기길 바랍니다. 엄청나게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거룩하지, 히브리서 보면은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여기며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여기며. 자기를 거룩하게 구별한 언약의 피를 에서는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구별한 그 피를 통해서 나온 자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아버지와 어머니, 그 아버지 우뚝 올라가면 아브라함까지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피를 귀하게 여기셔서 예? 그야말로 사라를 보살피고 보살핀 피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 거룩한 피를 통해서 나온 자가 에서예요. 그 귀한 예? 피를 통해서 나온 에서가 예? 그 피를 무시한 거예요. 장자권을 무시한 거 아닙니까? 그거를 통해서 장자권이 birthright이에요. 태어나는 권리란 말이에요. 먼저 나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맞습니까? 먼저 취하게 한 거예요. 그 피를 통해서 나온 거 아니에요? 거룩한 피를 통해서. 우리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태어난 자들이에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 피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왕족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왕족의 피를 통해서 태어난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 피를 거룩하게 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무시했다 되어 있습니다. 은혜의 영께 무례히 행한 자다. 우리는 유다와 같이 되기를 않기를 바랍니다. 에서와 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 안에 정말 주님이 주신 그 귀한 것을 계속 간직하고 귀하게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 우리는 자매들이 긴 옷을 입고 또한 머리카락을 길게 가지고 있고 그것은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권입니다. 이런 강자권을 통해서 나온 밖으로 나온 표현이에요. 그 귀한 거라고요. 우리에게는 세상에 나가보여 다 지금 바지 입고 다니고 짧은 옷 입고 다니고 자기 원하는 대로 다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마음에 안 맞으면 싫어해, 설교를. 미가야, 그잖아요. 아합이, 아합 왕이 나한테 좋은 얘기는 안 해주고 저 선지자는 나하고 내가 싫어하는 말만 한다. 단으로부터 또한 여러분 오늘 동영상을 들으실 텐데 들어서 정말 이것이 나의 육적으로는 또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정말 장자권이라면은 그 말씀에 여러분들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타협하면 안 됩니다. 많은 자들이 타협해서 떠납니다. 지금 여기도 이 히브리서 6장 보면은
떠나는 자들, 떨어져 나가면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떨어져 나가면 어디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겁니까? 여러분, 선한 말씀, 예, 오는 세상의 권능, 그쵸?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자권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장자권을 뭐예요? 끝까지 예, 지키고 있느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예. 처음에 못 받았지만, 야곱은 처음에 못 받았잖아요. 둘째 아들, 이거는 자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어쨌든지 내가 잡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지 처음 그건 뭐예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지고 태어나게 만드신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하나님 자라게 하시고 또한 성장시키시고 야곱은 그렇게 해서 움직여 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반드시 주님께서 영감을 주셔야 되고 그다음 거기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말씀에 대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그럼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택과 이 부르심,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서 정말 주님께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 안에 속성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붙들고 있고 끝까지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쭉 봤는데 이런 지금 쭉 줄기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아갈 거고요. 계속해서 나아가서 엄청난 무리를 통해서 그래서 지금 뭐야 아마겟돈까지 나아가서 엄청난 전쟁으로 치닫는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뭐예요? 즉 그리스도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영적으로 안 보인다 할지라도 예, 이게 지금 가장 치열한 싸움이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치열한 싸움. 영적으로 지금 가장 치열한 싸움, 지금. 그래서 우리는 이때에 정말 눈을 뜨고 또한 정말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 장자권을 끝까지 우리가 지켜야 되고 또한 이 장자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는 또한 뭐예요? 이 장자권이 얼마나 귀한가를 또한 부끄러워하지 말고 반드시 우리는, 예, 멸치하지 말고 귀하게 여기기를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 원수 갚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원수 갚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 갚는 것은 주님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야곱과 같이 정말 이 시대에 아버지께서 주신 장자권을 얻기 위하여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또한 주님 그 장자권을 얻고 나서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분리시켜 주시고 하염없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로 또한 축복으로 역사해 주신 것과 같이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그런 길을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또한 저희들 다음 세대에게 또 다음 세대까지도 주님을 허락하신다면 하나님 동일한 축복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축복에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눈을 떠서 그 축복을 볼 수 있게 하시옵소서.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그 어마어마한 축복들 에서에게도 나눠주고자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그 어마어마한 여종과 부인과 자녀와 엄청난 아버지 하나님 축복을 몰라 우리에게도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나눠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위에 있는 자들을 주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그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멸시하지 않게 하시고, 무시하지 않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구속의 날까지 너희가 임치심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임치심 주님,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능력으로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잉태하시고 낫게 해주시는 주님, 야곱이 에서가 하나님께서 주님 보살피신 그 거룩한 피를 통하여 태어난 자들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의 그 피로 태어난 자들이었습니다. 주님, 아버지께 주신 장자권을 정말 귀하게 여기게 도와주셨어. 우리의 여정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에서의 곁을 떠난 야곱이 얼마나 힘든 여정의 길을 걸어갔겠습니까? 그러나 그곳은 베델이었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었습니다. 브니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길이었습니다. 주님, 오늘날도 저희들이 어떠한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어떠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과 고통과 아버지 하나님 또한 조롱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 할지라도 저희들이 치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곳은 아버지 하나님 베델이여 브니엘이여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곳이라고 하였습니다. 오 주님, 선을 행하고자 하는 곳에 악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생명과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주님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더 이상 거기에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거기에 아버지 매이지 않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저희들의 영적인 눈을 떠서 자연적인 상황 너머에 있는 초자연적인 것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장자권의 눈을 뜨게 하시옵소서. 장자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것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내 것을 버리게 하시고 있는 것도 버리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장자권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주님 속이는 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우리는 속이는 자, 죄악된 자로 태어났습니다. 어쩔 수 없는 가운데서 나왔지만 자연적으로는 부족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우리 안에는 그 아버지 하나님 초자연적인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장자권을 향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주시고 더 많은 하나님의 것으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주님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변화의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 연약한 야곱을 하나님과 기를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힘에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저희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동일한 것을 역사하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이 시대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피를 통해서 보여주신 성령의 은혜에 은혜의 그 주님 영을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걸어가는 그 축복이 얼마나 귀한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반짝반짝 거리는 것에 현혹당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음악에 현혹당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적인 것으로 저희들이 배부르게 하시고 그것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누리지 못하는 자를 불쌍하게 여기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주위를 통해서 들려오는 그 어떠한 부정적인 얘기들도 저희들이 아버지 안에 감수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버지 안에 야곱은 예수님은 그 주위에 항상 아버지 하나님 악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아버지 하나님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 아버지 하나님 주위에 아버지 하나님 자연적인 육적인 자들이 있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분리시키시는 주님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대적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선하게 베풀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시고 또한 그들을 선대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명령에 따라 저희들을 움직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원수가 없는 것은 내게 있다고 주님 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원수 갖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의 축복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주님 저희들의 마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